네, 캐도남마 오늘 주요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 청와대입니다.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마비됐습니다.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 때문인데요.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, 대통령이 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글 때문입니다. 자신이 해야 할 일을, 네, 여기 이제 자신이 장관 같습니다. 장관들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.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수석도 해당되겠죠. 결정적으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. 이렇게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. 이 내용 때문에 전부 인터넷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관들은 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또 소신 있게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바로 장관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. 구명벌입니다.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구명벌, 네, 구명 뗏목이라고 합니다. 이 구명 뗏목이요, 침몰 14흘에 만에 스스로 떠올랐습니다. 구명벌은 배가 침몰할 때 탑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 장비라고 합니다. 하지만 침몰 당시에 단 두 개만 바다에 내려졌고 그나마 한 개는 재구실도 못했습니다. 이 불량품 구명벌들은요, 지난 2월 한국 성급 검사에서 이상 없다, 이상 없음을 받았습니다.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. 다시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. 트라우마입니다.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 지역에요,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섭니다. 안산 지역 피해자 그리고 주민들의 이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. 정부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지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기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트라우마 센터도 형식적인 기관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. 제대로 해야 할 텐데. 바로 시작합니다.